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여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여수시 권호봉 여수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낭만 밤바다의 도시 여수시장 권호봉입니다.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동반자로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여수를 찾아주시고 또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 멀리 여수에서부터 이곳 서울에 있는 복지TV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지금 현재 이제 여수의 장으로 계신데요. 여수시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여수는 전통적으로 수산도시, 지금도 네. 수산업이 활발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큰 국가 산단이 있습니다. 산단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또 국가경제도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기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천혜의 자연 경관, 또 관광 도시로서 뭐 숙박이나 즐길 거리, 먹거리 다 갖추고 있어서 2019년까지는 네.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였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네.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도시로 또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이런 관광 도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2026 여수세계선 박람회가 정부 행사로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또 미래로 또 열심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잠깐 코로나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관광업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코로나 타격이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그 지장들이 있죠. 뭐 세계적인 현상이고 네.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여수도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그러나 네. 관광객들에서 꾸준히 네. 찾고는 계십니다. 예.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예. 아무래도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막히다 보니까 또 국내로의 관광을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여수로 많은 분들께서 놀러 오시는 또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수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일은 우리 당연히 이제 관광 도시니까 네. 관광이 그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수 관광이 계속 많은 분들이 찾고 있도록 할 수 있겠나? 네. 한 번 온 분이 또 두 번 오고 세 번 오시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제 문제. 네. 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관광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네. 시민들이 많은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뭐 그런 네. 거 또 우리 복지 문제, 우리 시민들의 또 문화 생활, 정주 여건 또 지금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건강하시도록 잘 지켜드리는 거. 예,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수 밤바다라는 그 노래가 저절로 생각이 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수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먼저 그중에서도 이 복지 사업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여수에서 태어나서 네. 초중고까지를 다 마치고 뭐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여수에서 정착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의 이 선순환을 이루자 그런 이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나아지려면 인재들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재들이 머무르면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고 예. 더 많은 인재가 남고 그게 반대가 돼서는 안 되죠. 악순환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년에 한 100억 원 가까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만한 정도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상당히 많은 지원을 네. 하고 계시네요.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그 기관을 운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목적인데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 그 인성 교육이라든가 예. 또 진로 진학 그런 걸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그 센터를 운영합니다. 네, 학교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네. 세밀하게 챙기고 네. 계시네요. 우리 시민들의 그 이 바라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시 당국이 하는 뭐 그런 행복교육지원센터 이런 걸 합니다. 그래 저는 이제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우리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안전하게 키우는 거 그게 가장 시로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저학년들은 그 등하교 안심 서비스 이걸 시가 이제 통신비를 그 제공해서 네. 부모님들이 댁에서도 아이들 그 등하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생존 수영 그거를 더 강화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등하교 길에 차도 인도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이런 곳은 정비를 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길에 예, 하도록 안전을 좀 중시하고요. 우리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성 교육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런 쪽에 지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있으니까 네. 이제 진학 지도 혹은 또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은 진로 지도 이런 걸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다만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이 그 우리 여수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주 제가 아주 파격적으로 장학금을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하면은 지원한다든지 이런 이제 유인책도 있고요. 예. 또 고등학교 한 곳을 혁신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학교는 교장 선생님도 공모로 모시고 또 우수한 그 선생님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조금 이렇게 역량을 더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네. 또 학교 환경 개선하는 것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 와. 그래서 뭐 한 개 학교 정도는 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좀 이렇게 육성하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사실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복지에 대한 네. 질문을 드린 건데도 거의 이 밤새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이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수시에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를 이어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지가 않나요? 다른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좀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여수 대부분 다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는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우리 이제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이 예, 그런 많습니다. 이유로 인해서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초등고를 다 여수에서 네.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 여수를 교육도시로 만들자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 여수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낮은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네. 또 인구가 유출이 됩니다. 인구 감소 요인 중에도 저희가 교육 때문에 네. 고등학교, 대학 하면서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 제가 중점을 두고 유일하게 시장 자문하는 네. 그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교육, 의료. 네. 제가 두 개 그 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시장에 많이 좀 자문하시라 네. 그런 뜻입니다. 교육에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예. 것 같은데요. 또 사실 교육복지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선 그 우리 어르신들은 네. 제가 이렇게 대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연세 들어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수의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2019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정말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고 네. 아주 좋은 시설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생활의 활력을 좀 찾을 수 있겠네요. 드리는, 그리고 건강도 유지하고요. 예. 또 이제 게이트볼 같은 거 어르신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못 합니다. 아. 그래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게이트볼장에 이런 막 예. 지붕을 씌우는 막 구조 형식으로 그걸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거기 가셔서 계속 활동하시라.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무슨 도심 일부에는 어르신들 복지관이 없습니다. 노인 복지관. 예.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함께 어울리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나 그런 활동하시도록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중에서 가장 나쁜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 가슴 아픈.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자녀도 몰라보는 아주 나쁜 질병이죠. 네. 그래서 저는 치매에 대해서는 좀 시가 더 이 좀 책임을 지고 하자.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여수에도 치매 안심센터 네. 일찍이 개관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많이 치매 관련되는 그런 검진 치료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치매 관련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 또 우리 읍면동에 그 우리 간호 인력들이 그 이렇게 직접 이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이제 보건 서비스가 있거든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서비스.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은 반드시 치매 관련되는 검진 이런 걸 해가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약을 처방해서 진행을 늦추게 할 수도 있고 네. 얼마든지 이제 치매도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르신들 좀 모시자. 그게 이제 복지 정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건강한 어르신들은 네. 저한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일자리 좀 달라. 그게 많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움직이시면은 그게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여수시 경우는 어르신 일자리가 8,200개 넘게 역대 최고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일자리 많이 드리자. 네. 그걸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신 분들, 댁에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댁에서 네. 이렇게 편하게 지내줄 수 있도록 또 재택 돌봄 서비스 네. 이런 걸 잘 해드려야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장애인들 경우는 뭐 국가가 하는 그런 장애인 지원 사업, 뭐 활동 보조 사업, 각종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여수가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장애인들 사회 그 활동 재활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자활 작업장 네. 그런 것도 많이 시가 합니다만 그 중에 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 그 여수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예. 또 여수 시립 도서관 여기에는 그 카페에 우리 장애인 바리스타가 해요. 네. 제가 가면은 꼭 그걸 한 번씩 사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뭐 비장애인 못지않게 잘하세요. 네.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기회 되면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장애인들 체육 활동입니다. 여수도 장애인 체육회 제가 가급적 많은 활동을 하시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수에는 또 장애인 국민 그 체육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수영장을 포함해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 재활 의지를 갖는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중증 장애인 네. 혹은 발달 장애아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어머님들 보호자들이 참 힘드세요. 어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보호해 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증 장애인 단기 그 보호 시설 그거를 현재 공사 중입니다. 네. 내년 초면은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잠시라도 우리 보호자들께서 거기에다가 이 우리 장애인 맡기고 안심하고 뭐 다른 일도 볼 수 있게 하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죠. 시간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제 그 가족분들께 좀 쉼을 그렇죠. 네, 선물해 드리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이제 노인과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일자리라든지 또 이런 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좀 자부심, 좀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또 이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여수의 그 여성을 생각하면은 네. 여수가 관광도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국제 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수가 공동체로서 네. 그런 그 어떤 시민들 간의 유화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수가 여성 친화 도시 2단계 도시거든요. 2015년에 2단계 그 도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 진입을 하자 아직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3단계 도시가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시도를 했더니 네. 조금 여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한 5개 항목이 있는데요. 다섯 개 영역에서 뭐 성평등 이런 걸 좀 더하라. 또 여성들의 사회 경제 네. 활동을 조금 더 장려하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 현재 저희가 제도를 많이 보완하고 또 시의 기능도 뭐 필요하면 또 보강하고 해서 여성 친화 3단계. 네. 도시에 꼭 진입을 해야 되겠다. 최초로 여수시가 예, 해보겠다. 네, 그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예. 그 사회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YWCA라든지 네. 여성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재취업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 드리자. 저희가 뭐 활동해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청에 와서 한 가지 좀 재밌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 네. 가사노동 분담하자 하는 걸 제가 캠페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직원들부터 먼저 좀 하고 네. 또 우리 여수시로 좀 확산해가자. 처음에는 남성들이 가사노동 한다는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문화가 되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시청자분들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런 걸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네. 우리 남성 모든 남성이 주부 습진이 걸릴 때까지 좀 하자. 우리 여성들이 보면은 이제 직장도 다 다니지요. 네. 출산, 육아, 가사까지 여성이 전담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않죠. 남성들이 많이 가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제가 지금 4년째 캠페인, 뭐 사진전도 하면서 멋지십니다. 그런 캠페인을 해갑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여수의 종전에 보면은 그 건강 가정, 네. 건강 가족 그 지원하는 것, 또 다문화 가족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여수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 이 세 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도 우리 일반 가정 문제와 똑같이 가족 간의 갈등 문제, 고부 갈등 문제 이런 거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어 문제 같은 것도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그 전문성을 활용하면은 해결이 가능하다. 세 가지를 통합한 그 한 군데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돼버리면은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바깥에 이 전문 기관에게 위탁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통합하면서 민간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전문성 있게 하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남녀라든지 아니면은 출생 국가가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또 여수 시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게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예. 그 외국인 다문화 가족도 있지만은 또 그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출을 꺼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코로나 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PCR 검사도 하고 백신 접종도 하라 이렇게 하는데 다들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그 비공식 연락망 통해서 네. 연락하고 그분들 뭐 신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이제 법무부도 그런 방침입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아주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물밑까지 다 파헤쳐서 이 방역에 대해서 좀 네.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평소에 이제 우리 외국인들을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우리 한 여수시 그 내에서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케어해주고 네. 하는 그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연락도 할 수 있고 권유도 네.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예, 또 제가 기사로도 접했었거든요. 이제 여수시에서 이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네.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용자분들을 돌보시는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처우 개선 문제가 있는데요. 또 여수시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요양사 선생님들 네. 뵈면은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네. 우리 보호받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해진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설 방문해 보면은 그 시설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주 명랑하게 즐겁게 하면은 거기 계신 우리 치매 어르신들 거기 묻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행복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네, 그 생각을 말씀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는 못 해드리고 네. 제가 복지 포인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만 하다가 지금은 뭐 모든 우리 그 복지 종사하시는 분들 비정규 종사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까지도요? 네, 1,300명 여분 정도를 저희가 복지 포인트 많이는 못 드립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 복지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셔요. 네,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좋아하고 해서 그것도 제가 미안하지요. 그래서 네. 시가 재정 여건이 괜찮다면은 앞으로 조금 이제 더 해드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 그 복지 종사자들께서 보수 교육을 다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그거 지원하는 거, 그것도 시가 새로 이제 조금 경비 지원을 해드리는 뭐 그런 것들 좀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분들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조례 이제 재정에 따라서 또 네. 여건 되는 대로 그분들도 좀 뭐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법적인 근거까지 이제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예. 예, 법적으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야기 주제를 좀 바꿔서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0.8명대까지 떨어졌다고 예. 제가 봤는데 예. OECD 국가 중에서 한 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여수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여수도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좀 추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전에는 네. 주로 이제 전출 인구가 네. 전입 인구보다 많습니다.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전출. 네. 그래서 순 유출이 돼서 이제 증가 줄었는데 2017년부터는 후반부터는 출생아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또 감소가 겹친 겁니다. 사회적 감소, 자연적 감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가속화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임신 전부터 또 임신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하고 네. 또 출산하고 나면은 우리 산모나 또 신생아나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소득으로 좀 이게 대상을 가렸습니다만 전 전원에게 다 산모 신생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우리 그 불임 부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중위소득 180%까지도 그 시술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그런 걸 하고요. 또 요즘 보면은 그 출산 장려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아주 대폭 올려가지고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출산할 때 수준을 한 종전보다 굉장히 높였습니다. 아. 출산 장려금 네. 이런 것도 좀 드려서 출산 장려책이 될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출산에 관한 거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 엄마들 말씀 들어보면 그 보육 부담 그걸 많이 느끼세요. 애들 키우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제가 보육에 관한 지원은 많이 이제 어린이집 그 경비 지원 그 부모님도 부담 덜어드립니다. 근데 여수회가 그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많은 도시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뭐 장난감 나라 이런 것도 대여업이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교육하고 이런 걸 총괄하는데 제가 볼 때 육아에 대한 컨설팅만 해가지고 과연 그 출산이 장려되고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이를 키우려면은 아이 육아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예를 들면은 그 가구원이든지 가구주가 우선 실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뭐 가정 내 갈등이든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심하고 애를 낳고 키우지 않느냐. 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수형 보육 헬퍼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토탈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아이 양육과 관련되는 여수형 유일한 사업입니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네요. 컨설팅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네. 또 이 그 주거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 양육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그런 사업들을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육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럼 지원해 드리자. 그래서 보육 헬퍼 하는 그런 것도 여수가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또 여수시가 이런 여성 친화적인 도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런 것들도 또한 출산 장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사노동 분담. 그렇죠. 육아 부담 경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산 장려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여수시는 지금 현재 또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좀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네. 생명을 바친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이렇게 몸을 다친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의무고요. 또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그 하나의 보상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구나. 이게 네. 교육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우리 참전 그 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그 참전했던 방법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 수당이.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워서 낮은 수당들 전부 다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까지 맞췄습니다. 한 2, 3년에 걸쳐서 이제 다 그걸 완결해서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인정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참전 유공자 미망인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유공자 경우는 유족연금이 있거든요. 네. 당사자가 작고 하셔도 유족연금을 받는데
이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지대. 사각지대죠. 항시 어렵다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이제 금년부터 월 5만 원 우리 미망인 수당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생활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이 독립유공자 분들은 오래전 얘기가 돼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별도로 그 유공자 후손들 사무실 하나 이렇게 해드리고 발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독립유공자들 이렇게 발굴해서 하고 또 우리 이 전쟁 그 유공자들도 발굴 작업 이런 걸 여러 경로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여수가 원래는 세계 도시였거든요. 네. 1998년도에 3여가 통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충탑도 현재 두 군데가 돼 있어요. 근데 한 곳은 굉장히 높은 옛날 그 높은 데 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참전 유공자들께서 연로해서 연세도 이제 90도 되고 하는데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다니시기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3여 통합한 지 23년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있는 현충탑을 한 곳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우리 유공자들께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옮기자. 좀 나지막한 곳으로 네. 접근하기도 좋고 주차실도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걸 예를 들면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유공자들께서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남녀노소 우리 시민들이 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에 현충탑을 만들어 놔야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고 네. 우리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그런 애국심을 키워주는 것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네. 시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바치신 분들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또 시가 나를 이렇게 희생이라든지 공을 생각해 준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좀 인정받는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그건 뭐 해야 할 국가의 책무 이런 지역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바꿔서요.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2026년에 여수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 세계선 박람회가 정확히 좀 어떤 것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생소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섬 박람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이제 섬을 가진 나라들이 여러 가지 섬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역사, 또 자기들만의 경험,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은 또 그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소멸되는 섬도 많습니다. 굉장히 인류의 재앙이고 그 공통으로 겪는 문제지요. 이런 문제를 함께 우리가 여수에서 만나서 서로 경험도 공유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섬이 어떻게 미래에 더 활용도 되고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걸 함께 좀 해보자. 이런 의미의 이제 박람회인데요. 네. 이게 우리 중앙정부가 지난 8월 9일 날 정식 국제 행사로 그걸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 2026년 7월 16일부터 네. 한 달 동안 합니다. 여수에 오시면은 돌산이라고 하는 그 다리 건너가면 섬이 있고 네. 거기에 진모, 예. 진모라는 곳에 우리 개최 장소가 되고요. 또 여수에 있는 섬 한 두 군데 정도를 부 행사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개 나라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해갈 것이고 우리 국내 또 해외 관람객은 한 200만 명 정도 기간 중에 저희가 예상을 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전시 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 여수섬 또 강나라 섬 이런 걸 전시를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섬의 생태 문화 또 미래 이런 걸 함께 보여주자 해서 전시도 하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이 갯벌이라든가 그 해양 레포츠라든가 이런 체험하는 거 또 섬을 투어하는 거 이런 체험 행사 네. 또 우리 케이팝을 포함한 각 나라의 문화 행사 예. 이런 것도 이제
다채롭게 구성을 하고요. 또가 하나가 이제 학술 대회. 각 나라 전문가들이 우리 섬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학술적인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입니다. 네, 사실 여수시에 대한 뭐 홍보뿐만 아니라 이 한국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섬 박람회가 최초로 진행이 되는데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좀 정말 다양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부가 그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계획 자체가 좀 탄탄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년 동안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주 기본 계획을 제대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기본 계획만 1년 1년 준비를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여수만 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하자. 예. 이렇게 이제 그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하나 이제 추진력을 더 얻게 됐고요. 또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해보자. 요새 네. 섬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이거를 중앙정부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타당성 분석을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국제행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 3월부터 7월까지 그 우리 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 그 일반 국민들 가지고 무작위로 전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한 1 정도 나오면은 타당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여수 우리 세계선 박람회는 얼마가 나왔냐면 4.05가 나왔습니다. 와.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응답하는 국민들께서 네. 선 박람회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섬 박람회를 적극 지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적극 찬성이네요. 네, 그런 것을 끌어낼 때까지는 우리 시민들, 네. 또 우리 여수 출향 우리 향우님들, 또 여수에는 또 우리 시민 추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 추진 위원님들, 또 우리 정치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내일처럼 나서서 그걸 알리고 박람회를 한다는 걸 알아야 국민들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큰 그 우리 저 경제성 분석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또 이렇게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계획, 기본 계획 수립만 또 1년여 소요도 되고 네. 계속해서 단계단계 밟아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렇게 네.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네. 개최하게 됐는데요. 참으로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속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예, 도와주셔서. 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26년에 열리게 되는데 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우리가 26년에 박람회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 준비하는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런 구상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여수 시민들 손으로 만들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의 범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 가자. 우리 시민들 손으로 직접 박람회를 준비하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매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섬마을 페스티벌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여수 시민 또 전국의 우리 국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섬을 느끼고 또 우리 박람회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고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요. 네. 또 이제 30개 나라 정도가 초청에 응해 줘야 되니까 지금도 이번에 오늘까지 이제 했습니다만은 섬 국제 섬 포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가가 좀 희망하는 참가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미리 모셔서 매년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또 우리 섬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네. 이걸 통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런 국제섬 포럼 이런 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드려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2020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여수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 365개 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네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이런 국제 행사의 자격을 또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왜냐하면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섬 박람회를 계획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여수시의 시장으로서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으셨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3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 지금 작년 또 금년에서 가장 우리들의 큰 그 고통이고 현안 문제인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 시민들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해서 안전하게 또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우리 또 시 정부가 그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수가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방역을 참 그래도 잘했다 네. 이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보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수의 관광객이 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오시게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관광 컨텐츠도 계속 발굴을 하고 하는 그런 걸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 우리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대규모 투자 이거를 유치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나오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소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냈다 네. 하는 거 그거 아주 다행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여수에 아주 오래 묵은 과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 1948년도에 여순 사건 예. 하는 많은 양민이 학살된 우리 시민들이 학살된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걸 풀어야 되는데 금년에 73년 되는 해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네. 국회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 너무 좋아하셔. 기사 보고 네. 네, 저도 묵은 채 지내려는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6 우리 세계 섬 박람회 네. 이거 이제 해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요즘 기후 변화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인데 그렇죠. 2023년에 네.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예. 전 세계인이 모이는 이걸 우리 지역에서 하자.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 하자는데 그게 아랍에미레이트에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년이 더 지연돼서 33차 회의, 2028년 회의를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서로 됐나 봐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꼭 이제 달성을 해내자. 시민들은 지금 28차 회의 안 됐지만은 38차 COP라고 그러거든요. COP 네. 33 이거는 꼭 우리가 해내자. 이런 것들이 됐다 생각. 그래서 저는 이 재임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과 반목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상생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문화 이런 게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더 미래로 나가자 하는 시민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정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듣기에는 이걸 3년 안에 다 어떻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이 계획과 함께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시의 중요한 이런 핵심 사업이 달성이 됐고 아직은 미완의 과제가 또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관광 이것도 이제 여수만의 차별화된 그런 관광 기반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런 관광 선호도가 이 기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광 컨텐츠라든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비대면 관광 또 치유 관광, 웰니스 관광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라든지 또 문화 예술과 관광이 함께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을 더
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요수만의 이런 네. 걸 좀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우리 시민들 정주 생활 여러 가지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문화 예술 또 복지, 교육 이런 거 해서 여수가 그야말로 정착하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네. 남은 과제들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산단 경쟁력도 키워가면서 또 R&D 이런 걸 해서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가고 또 우리 이런 함께 서로 상대방을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 여수 네.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제 11월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일상을 이제 점차 찾아갈 수 있다고 기대가 되는데요.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행사 또 더 관광 컨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여수를 찾아오셔서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권호봉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